지박소년 하나코군은 풀리지 않은 떡밥들이 무수히 존재해서 시청하는 독자들을 아주 궁금해 미치도록 만드는 작품입니다. 근데 뭐 덕분에 분석하는 재미도 있고 그 떡밥들이 전부 풀리면 작품이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최대한 늦게 풀리길 바라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 코믹스 말고 애니 일기에서 남기고 한 떡밥들을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원작 기준 풀린 떡밥도 존재하지만 애니메이션만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저는 이번 영상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코는 자신을 재롱하기 위해 온 코오에게 신이 말하셨지, 이 역할을 잘 완수해내면 내 재는 사라진다고 라는 언급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코군 세계관에는 괴이 말고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완수해낸다 라는 걸 보면 하나코가 단순히 7대 불가사의의 리더 역할을 맡는 것 말고도 그 지위를 이용해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치치고모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변장해 숨어든 괴이 혹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네네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때 네네의 반 친구들의 실루엣이 나온 걸 보면 이 중에서 평범하지 않은 존재들이 있을 거라는 걸 대강 눈치챌 수 있죠. 식물을 파괴하러 온 하나코 일행에게 치치고모리는 식물을 파괴하는 것은 무녀뿐이라며 네네를 지목하는데요. 네네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네네가 무녀라는 점은 어쩌면 그녀가 하나코와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에게 잊혀졌던 여중생, 아니 남중생 미츠바는 죽음을 맞이하고 괴이가 되었죠. 하지만 미츠바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의도해서 공개가 안 된 건지 그냥 안 나온 건지 모르겠다만 나중에 미츠바의 죽음의 진실도 중요한 요소로 쓰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나코와 그의 쌍둥이 동생 치카사와 관해선 풀려야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코를 괴롭혔을 거라 추정되는 범인인 치카사는 도대체 왜 사랑하는 형을 뚝갑 해버렸는지와 하나코가 치카사를 시칼로 찔러 죽이게 된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참 궁금하죠. 자신을 죽인 하나코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는 치카사의 모습은 두 사람의 과거의 진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코와 반대로 죽은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치카사가 원래 7번째인지 아니면 하나코와 함께 둘이서 7번째인지 그냥 별개의 존재인지도 주요 떡밥 중 하나인데요. 주요 떡밥이니만큼 이거에 대해선 조만간 따로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네가 과거에 하나코와 만나 손에 넣게 된 그의 로켓고리 열쇠, 하나코를 지켜주고 싶다는 네네의 독백에서 이 열쇠가 클로즈업 된 걸 보면 언젠간 쓰일 핵심템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화에선 지나가던 여학생들을 통해 짤막하게 언급된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학원 어딘가에 존재하는 커다랗고 오래된 시계, 아마도 후에 나올 불가사의 혹은 괴이에 대한 떡밥 같죠. 죽은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치카사와 계약을 맺은 사쿠라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대가로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와 그들을 돕는 나치히코의 정체도 궁금합니다. 치카사는 괴이의 소문을 바꾸고 7대 불가사의 신문을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등 인간과 괴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해서 노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 진짜 떡밥들이 넘쳐나는군요. 해당 떡밥들에 관한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